Elvin News. 대한민국 경제성장, 기계산업의 성공회자. 저는 지금 오는 11월 6일부터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3 국제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전에 참가하는 S&T 중공업을 찾았습니다. 오늘 정노진 연구원님 모시고 S&T의 이모저모와 관련 제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T 중공업 어떤 회사인가요? 우리 S&T 중공업은 SNC 그룹의 주력 계열사입니다. 1959년에 설립되었고요. 공작기계, 그리고 풍력, 항공, 상용차공 파워트레인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공작기계 사업은 1972년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1979년에는 국내 최초로 CNC 머신 센터를 개발해 성공했고요. 1987년에는 CNC 컨트롤러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공작기계를 개발, 공급하면서 대한민국 공작기계 산업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전시회에서 주력하고 계신 신제품이나 주요 제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S&T 중공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토프 전시회에는 저희 주력 제품인 기어 호빙 머신 3종, 수직형 머신 센터 1종, 수직 선반 1종 등 총 5종의 제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네.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신 CNC 기어 가공기, 어떤 특장점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S&T 중공업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CNC의 기어 가공기는요, 고급화되어가는 승용차용 기어, 그 다음에 전동공구용 기어, 감속기형 기어 가공 분야에서 초정밀 초고속 기어 가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절삭륙 방식의 드라이 커팅 시스템을 적용해서요, 친환경 가공 기술을 구현하였습니다. 스핀들과 그 테이블 속도를 고속화해서 가공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요. 빌트인 토크 모터를 사용해서 기어 백내시에 의한 시험 오차를 최소화해서 정밀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공작물의 그 가공 조건이나 커터 사양, 절삭 조건들만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기어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S&T 중공업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요? 우리 S&T 중공업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CNC 기어 가공기 수직선반. 수직선반이 그 국내 시장에서 성공에 머물지 않고 해외 시장으로 꾸준히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글로벌 메이커로서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꼭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T 중공업에서 에이빙 뉴스 박지슬이었습니다.